한국과 미국의 안보협의회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에 대응하는 억제 전략이 10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올해 제55차 SCM 한미안보협의회는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국군 의장대의 환영행사로 시작됐습니다. 신원식 오스틴 한미 국방장관은 회담을 예정보다 50분 더 진행한 끝에 18개 조항의 공동 성명을 도출했습니다. 한미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던 2013년에 수립한 대북 맞춤형 억제 전략을 10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새 억제 전략엔 미국의 핵자산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해 최근 10년 동안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번에 TD에서는 한미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계획하고 연합연습 및 훈련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구체적인 지침으로 발전했다는 것이고요. 맞춤형 억제 전략에 따라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미군 전략자산 전개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대북 감시 강화를 위해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제를 다음 달 가동하고 미국 조기경보 위성의 정보 공유도 더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We had an opportunity to exchange views on this, and we agreed to stay in close consultation going forward. 전시작전 통제권은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합의해 속도보다는 조건 충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